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어제 휴방을 하고 이제 밖에서 자고 오늘 집에 왔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그 탁구 오빠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근데 이 오빠가 낮에 나한테 연락 잘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뭐야 이 오빠가 이 시간에 나한테 연락이 왜와 이래가지고 전화를 했어. 그래서 어제 잘 쉬었냐고 막 물어보더라고. 잘 쉬었어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어. 탁구 오빠가 갑자기 나한테 야 너네 집 주소 좀 알려줘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소를 알려달라고? 또 왜? 이랬더니 아 지인이 좀 이렇게 먹을 거를 보내주셨대. 그래가지고 음식을 조금 너한테도 나눠주고 싶은데 지금 퀵으로 보낼 테니까 주소 좀 불러줘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우 오빠도 맨날 무슨 배달 음식 먹으면서 나한테 뭐 음식을 보내줘 이랬어. 그래서 오빠나 많이 드셔 무슨 나한테 뭐 퀵으로까지 보내 이랬어. 그랬더니 아 아니야 같이 나눠 먹게 그 뭐지 주소 좀 알려줘 이렇게 된 거야. 아 알았어 오빠 이래가지고 주소를 줬어 오빠한테. 오빠 이거 뭔데 무슨 음식을 보내는데? 아 받아보면 알아 먹을 거야. 뭐 알았어 이래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 근데 이 오빠가 뭔가 불안해 보이는 거야. 도착했어? 출발했대. 갔니? 아직이니? 지금 전화해보니까 아직 이래. 막 계속 혼자서 이렇게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아 음식이 상할까봐 그렇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탁구 오빠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 문차일드 이제 데뷔를 했을 때 너무 그때 이제 보릿고개를 겪었다 그러면서 뭐귤한 박스로 한 달을 살았다는 거야. 그때 귤과 오징어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의 추억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아이 오빠도 진짜 고생 많았구나. 난저 그걸 보고 있는데 띵동 거리는 거야 우리 집에서. 네 이러고 나갔어. 그랬더니 네 윤보미님 맞으시죠? 그래서 네 맞아요. 이제 이거를 받았어. 이게 딱 받았는데 어머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어머 뭐가 이렇게 뜨거워 이래가지고 내가 유서방한테 어머 자기야 빨리 와 우리 이거 빨리 먹자 이랬어. 딱 열었다 이거를 보내준 거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보내준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보릿고개 영상을 봤는데 어머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그래서 오빠가 탁구 오빠가 또 고맙다고 노트 10 플러스랑 요 정품 케이스를 보내준 거야. 핸드폰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를 하나 사주고 싶었대. 그냥 기계를 완납을 해가지고 그냥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선물을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트 10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ED 뷰 커버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플립형? 그 플립형의 그거 같아요. 어머나 이렇게 또 세련되게 어머나 뒤집어져. 어머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앞에도 있고 어머 뒤도 거울처럼 잘 보여. 근데 되게 슬림해요 여러분들. 이게 노트 9이거든요. 엄청 슬림해요. 크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뭔가 요 화면 자체가 와이드가 좀더된 느낌. 이게 좀더큰 느낌이고 이게 노트 9이거든요. 이게 노트 10이에요 여러분들. 이쪽 이건가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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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삼성 갤럭시 노트 10 5G 엄청 커. 여기 엣지 부분이 여유분이 별로 없어. 이거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끼는 건가 봐. 어머 세련이야. 이거 봐봐 지금 10시인데 여러분들 어머 어머 4시 29분으로 나와요. 앞뒤는 안 맞는데 근데 이거 손때 너무 많이 탈것 같은데. 난 지금 이거를 뜯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빅스비 버튼이 없어져서 너무 좋네 진짜로. 뭐 소리 줄이다가 뭐 하다가 빅스비 눌러버리고 유튜브 보다가 빅스비 눌러버리고 이러면 갑자기 빅스비 뜨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빅스비 버튼이 아예 없어졌어.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빅스비 버튼이 있고 여기에 소리 볼륨 그게 있고 여기는 그리고 그 전원키가 있는데 이 전원키밖에 없어. 아, 겸용이래. 예. 화면이 너무 큰구만. 나처럼 눈안 좋은 사람들은 너무 좋겠어. 또 여튼 이렇게 또 아주 노트 10으로 또 이렇게 큰 선물해 주신 우리 또 MC더맥스 재윤 채널의 재윤 오빠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였습니다, 여러분들. 딸기! 딸기! 딸기!
어, 딸기!